안녕하세요. 허당농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벌통이 여럿 있었지만 겨울을 나면서 몽땅 죽고 앞마당에 있는 벌통 4개만 남았습니다. 벌통을 만지려면 일단 보호복을 입어야 하고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보통은 휴일에 점검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까 식구를 채밀하고 밤꿀 준비를 위해 소비장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때 여왕벌을 찾지 못해서 소비장이 벌을 털어내고 2층으로 올렸습니다. 여왕벌이 산란을 잘하고 있는 소비장이라면 겨왕판을 치고 2층으로 올리면 비상왕대가 달리는데 왕대가 단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왕벌이 없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여왕벌을 못 찾은 것이 아니고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소비장을 꼼꼼히 살폈지만 여왕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여왕벌로 교체됐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신여왕도 찾지 못했으므로 다른 벌통에 있는 구여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벌통이 밤꿀채밀 주력군이므로 일벌 산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신여왕이 있어서 교미를 마치고 돌아왔다면 구여왕을 죽일 것이고 여왕벌이 없는 상태라면 구여왕을 받아줄 것입니다. 여왕벌이 있는 소비장을 꺼내서 벌통에 넣었는데 여왕벌을 공격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여왕벌을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에 여왕벌이 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벌을 꺼낸 벌통은 비상왕대를 만들 것입니다. 벌통 숫자가 적으니 튼실한 왕대로 벌통을 두 개로 가를 생각입니다. 분봉은 꿀이 들어올 때 잘 되고 무밀기에는 성공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분무기로 분무하고 있는 약재는 개미산 희석액입니다. 잔류하지 않으니 유밀기에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있는 듯하여 벌통 내공할 때마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희석 비율은 물과 개미산 비율이 1000대 1에서 2 정도 됩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 주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